아말감과 금으로 씌운 부위에 충치가 있으니 두 개를 다시 뜯어내고 씌워야 한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또 다른 치과를 찾았습니다. 지금 저희 충치로 해야 될 게 충치 쪽은 세 군데 있으세요? 네네. 충치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네, 지금 두 분 신문인데 예차 신경치료 가능성 있으면 신경치료 하시고 전체 씌우셔야 돼요. 우선은 저희가 제거할 부분 나머지 다시 또 말씀드릴 건데 예전에 금리하던 부분에서 다시는 재금리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치료해야 할 충치는 총 3개. 기존에 있던 아말감과 금니를 새로 씌우는 것은 물론 충치 하나도 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치과는 어떨까요? 충치 2개에 보철물은 3개. 일단 치료부터 시작하자고 권유합니다. 환자들 사이에서 양심 치과로 소문난 또 다른 치과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시큰대요 지금 여기? 괜찮아요. 충치는 뭐 있을 줄만 하면 되는 정도고요. 뭐 아말감 보험으로 떼어놓은 거는 뭐 이럭저럭 뭐 쓸만합니다 지금. 오른쪽 밑에는 다행히 뭐 뿌리 쪽에 염증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 부분만 어떻게 그것도 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면서 상태가 좀 더 안 좋아지면 그때 하셔도 되고. 결과는 강 원장의 진단과 같았습니다. 양심 치과 두 군데와 다른 치과들 달라도 너무 다르죠? 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자동차 앞에 문짝에 기스가 났어요. 그랬더니 두 군데 그 정비소에 갔더니 문짝을 다 갈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건 이해가 안 돼서 이제 다른 정비소를 갔더니 아 이건 기스가 난 거니까 그냥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 좀 조금 도색만 해도 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누가 잘못한 건가요? 그래서 이게 잘못한 걸 따지러 갔어요 다시. A, B 앞에 정비소를 갔더니 나는 이게 기스가 나서 즉 흠집이 나서 문짝을 바꿔야 된다고 난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틀린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은 왠지 조금 이르고요. 저라면 치료 부위가 한두 개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대부분 두고 봐도 좋은 경미한 충치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줬냐 이거죠. 그건 의사의 생각이죠. 좀 더 오래 쓸 수도 있고 또 그 사이에 본인도 준비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는 건데 지금 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사실 환자 입장에서 선택권이 없어지는 거죠. 충분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충치를 왜 보자고 할까요? 그게 내년에 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년에도 안 하고 내후년에도 안 하고 평생 안 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지금 환자 솔직히 말해서 치과 입장에서는 환자 쟁탈전입니다. 오죽하면 솔직히 다른 의과 중에서 지하철역 앞에서 휴지 나눠주는 거, 물티슈 나눠주는 과는 치과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환자가 필요한 거예요.